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 괴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브롤러 또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포 로봇 틱인데요. 이게 생긴 건 굉장히 귀엽게 생긴 대포 로봇인데요. 과연 이 브롤 괴담에서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친구 대포 로봇 틱과 관련된 으스스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느 한 작업 공방, 어느 한 미친 과학자가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다. 그는 10년째 백수이다. 그는 혼자서 세계 최강의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 병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세계 전체를 정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참고로 10년째 실패 중이다. 어찌됐든 이 과학자는 이번에야말로 성공시킨다며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제작을 했다. 그래, 이것만 만들어진다면 이제 이 세상은 내 차지야. 그렇게 몇 년 후 엄청난 노력 끝에 그가 로봇을 완성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된다. 로봇의 형태는 대포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었다. 그런데 어딘가 좀 멍청해 보였다. 드디어 완성이 됐다. 나의 인생 최고의 걸작, 최고의 인공지능, 그리고 최강의 무기를 장착한 사상 최악의 로봇 병기. 아, 진짜 내 영혼을 오지게 갈아 넣었어. 오케이, 그래. 너의 이름은 앞으로 틱이다. 자, 틱, 어서 날 새로운 신세계로 이끌어줘.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러 가자고. 그렇다면은 먼저 테스트를 좀 해볼까? 자, 로봇아, 너 이름이 뭐라고? 비빅, 비빅, 비비비빅.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래? 쟤 방금 알려줬잖아. 에, 틱이라고 알려줬다. 틱. 오케이. 잠깐 오류가 있었나 보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 너의 이름을 말해봐라.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택. 야, 저 택이 아니라 틱이라고. 틱. 아니, 미쳤나 이게. 틱택톡 이러고 자빠졌네. 야, 너 나랑 밀당하냐? 응? 주인님, 주인님. 아이, 그렇지 그렇지. 네가 드디어 이 주인님을 알아보는구나. 주인님, 주인님. 15년 동안 지켜봤다. 우리 주인님 백수, 백수, 개백수, 멍청한 백수. 시스템 에러, 가동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연기를 내뿜고 완전히 고장나버린 틱이었다. 아, 안 돼! 내 인생이 역작인데. 네, 15년, 네, 청춘. 아니, 여자 한 번도 못 사귀어보고 이렇게 호래비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진짜 끝난다고? 안 돼! 미친 과학자의 허황된 꿈은 수포로 돌아갔고 실패작 로봇을 결국에 부셔버리고 만다. 죽어라! 죽어! 이 쓰레기 로봇 같으니! 죽어라! 그렇게 산상조각나서 고철 쓰레기장에 버려진 틱. 그렇게 그 로봇은 고철들 사이에서 녹슬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 후 완전히 폐인이 돼버린 과학자는 매일같이
술에 쩔어 있었다.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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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아니 누구야 이 시간에 이 자식. 어떤 자식이야? 응? 문을 박차고 나갔지만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정신나간 놈이 벨티를 했어. 그리고 다음날 저녁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또다시 벨이 울리기 시작한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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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아 나 진짜 어떤 놈이야. 과학자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번엔 티게파리 문 앞에 있었다. 뭐야? 어떤 놈이야? 어떤 자식이야 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다니. 과학자는 대포파를 주워다가 다시 쓰레기장에 버려버린다. 어떤 놈인지 다음에 걸리기만 혀라. 아주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그리고 또 다음날의 저녁 어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간에 초인종이 미친듯이 울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녁시간에 미리 문 앞에 대기를 하고 있던 과학자는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문을 열어 제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없었고 티게 팔과 그리고 몸통만이 놓여져 있었다. 과학자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누군가의 장난인 줄만 알았던 이 상황은 자기가 무참하게 박살내서 버려버린 티게 저주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공포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문을 쾅 닫은 후 침실에 숨어든다. 과학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충격을 받아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공포감에 떨어야만 했다.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내가 만든 창조물이라고. 그때 분명히 내가 산상조각내서 버려버렸는데 어떻게 돌아온 거지? 야 정신 차려 지금. 그건 절대 아니야. 그 로봇이라고. 절대 살아 움직일 수 없는 로봇이라고.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사이 또다시 종이 울렸던 시간이 찾아왔다. 그는 이번에도 초인종이 울릴 것으로 생각하고 침실에 숨었다. 그렇게 초인종이 울렸던 시간이 되었다. 과학자는 침대 밑에 숨어서 초인종이 또 울릴 것으로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지 않는다. 이상하리만큼 너무나 조용하다. 그래서 그는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을 확인을 한다. 좋았어. 역시나 고요함 그 자체. 아휴. 그제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뭐라 그랬어? 뭐? 로봇 따위가 감히 살아서 움직인다고? 아, 뭐? 저주? 웃기고 자빠졌네 아주 그냥. 이거 분명히 나한테 앙심을 품은 이웃놈의 소행이 틀림없어. 아주 니들 걸리기만 해. 응? 다 죽었어 진짜로. 라고 말하는 순간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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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현관문이 부셔지고 한 형체가 보인다. 그것은 바로 머리가 없는 틱의 모습이었다. 과학자는 미친 듯이 비명을 치르며 2층 쪽으로 올라갔다.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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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벅. 2층에는 평소에 작업용으로 쓰던 비밀의 방이 있었고 그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뒤쪽에 숨었다. 진짜 살아 움직였어. 뭐지? 저거 진짜 나한테 복수하러 온 거야?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틱의 소리가 들려온다. 제발 오지 마라. 틱이 문을 부술 듯이 계속 쾅 두드린다. 하지만 이곳은 비밀의 방이었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 문도 튼튼했었고 잠금 장치도 상당히 많이 달려있었다. 텅텅. 잠시 후 그렇게 세게 두드리던 소리가 갑작스럽게 잦아들었다.
갔나? 라고 안심하려는 순간 주인님, 내 몸 어딨어? 주인님, 왜 내 몸을 해체한 거야? 내 몸 어디 갔어? 빨리 찾아줘. 아, 그러면 되겠다. 주인님의 몸을 내놓으면 되겠어.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소문에 따르면 아직도 가끔씩 머리가 없는 로봇을 봤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고 한다.